네, 여러분 오늘 피부가 소중하니까 관리했던 관리대의 마지막 홈케어 루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서 애들이 웅크리고 있는 거 말해 뭐예요. 얼굴도 그렇고 막 몸도 사실 다 건조하고 사실 저는 사계절 그렇거든요. 그 소시적에는 여름에는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여름까지 당기는 걸 보면서 아 나의 건성이 정말 심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거기에 제가 아주 즉각적으로 보습 효과를 얹을 수 있는 멀티스틱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아이예요. 짠! 짜라란! 요즘에 미니백이 많기 때문에 파우치도 작은데 그 파우치에 이렇게 하나 쏙 들어가서 저를 아주 전방위로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스틱인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려서 싹 약간 연보랏기가 나오는 이런 밤이 들어있는 밤 형태 타입의 스틱이에요. 이 스틱은 기미와 보습, 주름까지 한 방에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멀티케어가 가능한 스틱인데요. 일단 손등에 한번 발라보면 제가 지금 핸드크림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아주 가볍게 뻑뻑한 느낌이 없고요, 여러분. 가벼운 느낌으로 롤링이 돼요. 바르고 나서 느낌은 얼굴에 갔을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스틱 하면은 스틱 왁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생긴 게. 그런데 그런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아주 부드러운 롤링감, 그다음 부드러운 사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두텁거나 뭔가 한 느낌 그렇지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발랐을 때 바로 뭔가 그 땡김이 바로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초 케어가 끝난 상태에 제 마지막에 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발라줘요. 이게 펩타이드 성분과 순수 비타민 얘네들이 주름 미백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 펩타이드 성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탄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내한테 필요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고 제가 요즘에 또 신경 쓰는 부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 종이로 치면 이렇게 접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발라주시면 굉장히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고 탄력 있고 광채를 살짝 돌면서 생기발랄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저는 밖에 나갈 때 화장품 파우치에 넣어놓고 화장을 한 다음에도 좀 이렇게 주요 부위에 촉촉함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너무 건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면 수시로 발라줍니다. 근데 수시로 바를 수 있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이제 사용감인데 덥거나 두꺼운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하고 두꺼운 그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바를 수 있고 사실 저는 카메라 이렇게 발라버려요. 밤에는 좀 자기 전에는 두껍게 바르고 자도 튀김 먹는 거 그런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해 내가 촉촉하겠다는데 하면서 이렇게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아주 촉촉한 입술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신경을 써서 큰 효과를 받는 그런 아주 기특한 너 참 용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받았고요. 사실 요즘에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사용감에 있어서는 가볍고 부드러웠다. 뭐 저는 이 아이가 그래서 저하고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옷도 두껍게 입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얇은 아주 가벼운 텍스처가 저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제 사진을 어디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에 써야 되는데 제 목주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에 포토샵을 하냐 마냐의 기로에 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들 말할 때 잘 들을걸. 제가 그 언니의 입장이 됐으니까 언니가 말할게요. 좋은 목에 촉촉하게 좀 발라주고 경추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우리 알았죠? 겨울철에 밖에서 이렇게 화장한 채로 있다 보면 너무 얼굴이 얼고 그래서 화장이 좀 들뜨거나 입술 같은 데 각질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요 녀석을 이렇게 좀 듬뿍 발라놨다가 각질을 이렇게 탈락시키는 데도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고 화장을 수정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밀림이 없이 수정할 수 있고 잘 당기지 않게 촉촉하게 다스려줘야 되는데 하니까 이 녀석으로 좀 닦아낼 때도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발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만 발라보시면 확실히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처음 바를 때 여기를 한번 쫙 발라주면 아주 수분막이 하나가 탁 생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아주 촉촉하면서 든든하게 영양을 주는 그런 느낌을 세럼 막을 탁 씌웠다?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어요. 아주 든든한 아이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습감이 충분하게 아주 오래 가서 아침까지 이게 지속이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제품을 바르냐에 따라서 아침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게 이걸 바르고 자면은 촉촉하고 광채가 싹 나면서 든든하게 아주 아침밥을 이미 먹고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저의 오늘 이렇게 기초 관리 데이였는데 이 관리 마지막 루틴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코 자고 여러분들도 내일 좋은 하루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잘게요. 빠이, 안녕. 자, 이제 저 스케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잠깐 나가기 전에 살짝 얼굴을 점검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근데 차에 엉덩이 따뜻하기도 하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더 이게 당김이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파우치에, 조그만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 제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스틱형 케어 제품인데요. 이 멀티 스틱을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에 진짜 파우치 안에 꼭 항상 들어있는 이 제품인데요. 화장한 상태에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미스트를 뿌리기도 하고 뭐 안 되면 이 따뜻한 바람을 끄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건조함이 느껴지는 이런 부위에 살짝 화장을 한 후에도 촉촉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은근히 광이 돌면서 살짝 촉촉한 메이크업의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눈가 가서 많이 또 박수치고 웃을 테니까 눈가랑 사실은 이렇게 좀 입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 보습감이 확 채워지면서 원래 당기면 좀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바르자마자 바로 없어져요. 그 메이크업 때문에 더 당긴, 안 그래도 안에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 내 피부가 있는데 메이크업 때문에 더 쪼글쪼글 약간 좀 갈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얘네들이 피부를 아주 촉촉하게 피부 막을 딱 생성시켜주는 유망한 녀석을 만났죠. 이 제품은 주름이랑 립액 케어, 좀 약간 환하게 얼굴을 가꿔주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욕심이 나서 한 번 더 발라봅니다. 주름이 질 것 같은데 약간 예방 차원에서 좀 발라놨어요. 이렇게 주름 케어, 예방 케어를 했으니까 저는 스케줄 갔다 올게요. 바이바이.